많이 와? 자, 들어오세요. 알레안드로! 자, 이제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래. 앉으세요. 긴장했나 봐. 천천히 인사를 제대로 시켜줄게. 알지 누군지? 네! 외할수인이요? 외할수인입니다. 외할수인이구나. 삼촌의 어떻게 알았어? 외할수인이라는 말을? 둘 다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한국말이 서툴러.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아, 뭐지? 공부했구나. 연락을 잘 가요. 삼촌 그 와이프 네. 박소연 외숙모. 왜 이렇게 입에 안 붙지? 그리고 우리 금쪽 같은 친조카, 큰 조카 장은영, 작은 조카 장은혜. 아, 은혜. 안녕하세요. 궁금하기도 했고 조금 불안한 느낌도 좀 있었어요. 시댁 식구로서 보는 거라서 더 부담스럽긴 했었어요. 걱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도 뭐 가져왔는데. 가져왔어? 뭐 네. 선물 같은 거 있어? 네. 뭐? 야, 선물까지 갖고 왔어. 면세점에서 뭐 샀나 봐요. 아침에 잘 안 드신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우리. 아, 진짜? 가져왔어. 이거 정말... 뭐죠? 이거 좋아해요. 이거 좋아했어요? 아, 먹는 거 잘 챙겨 먹으라고. 이거 진짜 좋아해요. 방송을 바꿨나 봐요. 귀엽다. 아, 이거 저 선물 있는데 잠깐만요. 선물 있으니 했나봐요. 아, 너무 예쁘다. 예쁘다고 얘기 많이 해줘. 네. 좋아하셔. 이거 제가 이거 선물이에요. 어, 고맙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소녀시대. 아, 소녀시대. 직접 이름 사인해 준 거야? 소녀시대 팬인 거 알고 있었어? 다 소녀시대 다. 거의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아, 미리 공부했지. 미리 공부했어. 읽어봐봐, 그러면. 선물은 한국에서 좋은 주역 많이 만드세요. 아, 한국말 잘 읽으시네요. 네. 편하게 말 와. 저기 아. 조카들이. 뭐 어디 혼나러 왔어요? 이래서 뭐 어디 혼나러 왔어요? 이래서 고마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나중에 콘서트 가면은 원래 이렇게 콘서트 아, 나중에 LA에 그 소녀시대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소녀시대! 지금은 소녀시대!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저거 누가 막 펴주고 그랬는데 김정민 표현법. 아, 씁쓸하구만. 표현을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유, 진짜 잘 쓴다 했어. 근데 그냥 이렇게. 삼촌도 한 번에. 아, 맞다. 삼촌 이런 거 안 해. 해요. 삼촌 이런 거 안 해. 목도리 할게. 그걸 더 있고. 같이 하자. 여보, 같이 합시다. 여보. 남자 그룹 누구 좋아해요? CM부 좋아해요. 아, CM부 누구요? 영화는. 어, 아, 정영아. 삼촌 좀 닮지 않았니? 좀 닮지 않았니? 아, 정영아가 삼촌 닮았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아,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뭐 좀 먹자, 그러면. 뭐 먹고 싶어요? 뭐? 아무거나 그 뒤에 만든 거 있잖아. 보세요. 보세요. 어디 가고 싶어요? 삼천봉. 네. 삼천봉. 안 갔어요? 안 가려고요. 고맙습니다. 인천동. 감사합니다. 시리얼 맛보는 건가요? 감사해요. 이거 약간 무에 불려서 먹어야 되지 않아? 옛날 사람이구나 혹시. 나는 이게 무에 좀 불려서 먹거든. 맛있는데요? 그래요? 네, 맛있어요. 진짜 좋아요. 말 나온 김에 가지 진짜 좋아요. 나 얘기 중인데. 말 나온 김에 가. 잘 봐, 오늘. 한밥 됐죠? 지금 둘 다 남자친구 없어. 저도 오래 없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없었어요. 너무 오래 없었죠? 네. 네. 정말 오랫동안 없다가 결혼 한 번에 만난 지 2시간 만에 결혼했어요.
진짜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냥 친구였고 좋아하는 감정은 있었는데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삼촌. 어머 정 맞아 너만 좋아하는 거야. 그치? 삼촌 혼자 좋아하는 거야. 국가들하고 오늘 재미난 시간을 보내야 돼. 또 미국 가거든 며칠 있다가.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쇼핑도 하고. 아, 그러면 우리 삼청동? 네. 삼청동 좋아? 네. 노래방도 가야 돼요. 아, 노래방도 가고 싶어? 네. 그러니까 그리고 포즈테크도 해야 돼요. 아. 아, 그 한 번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했어요. 아. 오케이. Whatever. 누구랑? 친구랑. 크리스틴. 남자? 여자친구요. 여자요. 삼촌 말고는 다. 네. 남자는 늑대야. 안녕. 알았지? 삼촌 아빠 말고는 안 돼. 은혜는 알았지?